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그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이사야 64장이었는데요. 그 64장 제일 마지막 절이 12절입니다. 한번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지하시리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저렇게 황폐해졌고 성전은 다 불타서 파괴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는 내게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도 내가 만나주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나라도 나는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내게 묻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을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민족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이방인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저 그들의 악한 행위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나를 모르던 이방인들은 돌아오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떠나간다면서 그 배신의 아픔을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냐고 불평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왜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렸건만 왜 찾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에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여기 있노라, 나를 부르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방인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환영했는데 환영받아야 할 진작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와서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못되게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책 들고 뭐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까지 드리는데 사는 걸 보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나 더 슬프게 하고 배나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거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씀이고요.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여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얘기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죽은 자로부터 계시를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낸다는 것은 이 동굴 같은 아주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거나 어떤 꿈 같은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과 같은 지금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령술은요,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금지된 죄악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31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무당 같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좀 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니까 우린 거룩하다, 이방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오지도 마, 나랑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질 테니까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도 더러우면서 남의 부정이나 지적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마음속에는 썩는 뼈들이, 시체가 그득한데 그걸 깨끗하게 아름답게 무덤을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몰라보도록. 그러나 중심을 뚫어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 기억할 것은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는 것,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내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가 나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으니까.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의 거할 것이라. 자, 포도나무에 나쁜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그 나쁜 포도송이 때문에 포도나무를 자르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포도송이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거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전체가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고 사람들의 계획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뭐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구루터기로 남겨두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한다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남은 자, 구루터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이건 용서받기도 힘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잘라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가 다시 거기서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비바람이 들이닥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치와 슬픔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죠.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IQ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근래에는 저 EQ 얘기들을 많이 했죠. IQ는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EQ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먹어도 돼. 그러나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시간 후에 사탕 하나 더 줄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 사탕을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근데 걔 중에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아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EQ가 높은 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100불 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100만 불 받을래? 하는데 사람들이 당장 100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눈앞의 작은 이득, 이 작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역사는 늘 불행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이 기아와 재난과 폭력과 살인과 악행,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건 무질서요,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 평생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기대에 그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